aprirglielo, zio? Vieni. Ai, oso, dorao십시오. Dal domani, gongongi, poe, bocca, sassumi. Camsamir. Sassumi, te gromangia, sassumi. Ani. Cremen, nan. Nessus, il tamdangatan. Nan, baxarusan, manna, vai, che. Ne. Grigo. Ibuja. Tangmunga, saugangian, ibuja, e tocchi, e socchi, gioio. Dini. Cremen. Ita, ci vestal, manna, gi. Ne. Tragaba. Ne. E peggio, si mette. Ne. Tanya, si piace. Mal jom mukhesmira. Ne. Nambaksa biyongonyeosseonnendeyo. Saeru suriyeobnikka? Biyongonyi pallyeosseumnida. Ne. Nambiyongonyi eodiro isa gannenji hoksi moreusigeosseumnikka? Jal moreugetteundeyo. Saljimdaen geudaero isseunnya gyeoga moreoboseyo. A, geureoyo. Ne. Alasseumnida. Oso-oseo. Nam baksa-nim geshin-gayo? Jo, dehage nagashigo an geshin-deyo. Ne. Geureum ane amudo an geshin-gayo? Ne, modu yawe nollo nagashosseyo. Ne, alasseumnida. Ne. ¿Qué es lo que pasa? Mengi 씨하고 성격이 딴판이시군요. ¿Otequeo? Gumi, 다르단 말입니다. 제겐 꿈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모처럼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아주 딴 세상 같아요. 불러봐. 큰 누나! 아니, 김 선생님 말이야. 아저씨! 제가 어디까지 갔을까? 어, 나무 위에 올라갔군요. 어머나,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저씨! 그래! 이리 와요! 작은 누나가 빨리 와서 그림 그려달래요! 가보세요. 이제 저 혼자도 넉넉해요. 네, 그럼. 어, 그래, 간다!
아, 홍 선생. 아니, 언제 올라오셨어요? 아, 홍 선생 여기 와 계셨어. 네. 어. 아주 몰라보게 건강해지셨군요. 자, 모든 것이 남 박사님 덕택입니다. 남 박사님께서도 무척 반가우실 겁니다. 아, 난 뭣도 모르고 기동병원으로 먼저 갔죠. 참 병원 어떻게 됐죠? 방사장님이 서울에 안 계신 두 달 동안에 남 박사님 신상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야단이에요. 참, 제 수술을 맡으실 때 자기도 같은 증세를 고생한다 그러시더니만 역시 그건가요? 네. 자, 아, 네. 간프라우, 글루코즈 한 개씩. 네. 선생님,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 아시겠습니까? 아니, 방선생 아니십니까? 네. 야, 놀랐습니다. 두 달 동안에 아주 딴 분이 되셨군요. 정말이지, 전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이렇게 빚게 됐습니다. 전 사실 구사일생이죠. 에, 그래, 건강은 좋으십니까? 그럼요. 어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진찰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일로 누우시죠. 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곧 가죠. 누구야? 천세한 씨가 또 온 모양이군요. 제가 가보죠. 아니, 천세한이라면 고려대금업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뭐. 방선생까지 아실 일은 아닙니다.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 됐습니다. 안녕하시오. 저 남 박사님? 남 박사님은 급한 회의가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신은 좀 곤란한데요. 듣자 하니 진찰실에 계시다면요? 무슨 말씀이든지 저한테 하십시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오늘이 약속 기일이라서 약속 응권을 처분해 주십사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곤란한데요. 아니, 곤란한 건 나지. 당신네들이 곤란한 게 뭐요? 뭔 별말을 다 듣겠구면. 여보시오, 연기도 한두 번이지. 오늘은 어쨌든 결판을 낼 작정으로 왔으니 남학사 좀 나오라 그러시오. 글쎄, 지금 남 박사님은 진찰 중이라서. 아, 진찰이 뭐 지워치고 이리 좀 나오라 그래요. 병원을 팔아서까지 부채의 대부분을 정리한 남 박사님의 성의는 댁에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참아왔지. 아, 그렇지 않으면 그까지 그 전 때문에 아, 여기까지 땀을 흘리고 찾아온단 말이오? 어? 제목은 뭘로 하시겠어요? 숲속의 요정. 요정이요? 누구든지 흘리고 마는 숲속의 영혼 말이야. 요소스럽다는 뜻이죠? 그 반면에 순정도 있고 또 무서운 매력을 가졌으니까 좋지 뭘 그래. 언니가 모델이었다면 제목이 달라질 뻔했죠? 어떻게? 숲속의 마돈나. 하긴 그래. 아, 야골라. 더 놀지 않고 그래? 재미없어. 아저씨는 그림만 그리는 건 뭘. 그래? 작은 누나? 작은 누나를 그리고 있어. 그럼 넌 나하고 밥이나 짓자. 응, 그래. 창식아, 너 저기 가서 물 좀 떠오려. 응? 아주 기적 같습니다. 네, 전문 부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병이 그렇게까지 완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술 좀 마셔도 괜찮을까요? 약만 주의하신다면야. 아, 네. 무방하겠죠. 운동이 골프 어떨까요? 오히려 그 정도의 운동은 하시는 게. 아, 네. 선생님.
말씀하시던 그 증세입니까? 네. 앞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필 말씀을 절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완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자 보자니 이 양반. 선생님! 선생님! 단원! 언니, 김 선생님 개인전이 앞으로 열흘 남았대. 그럼 이 그림도 얼른 완성해야겠네. 대대로 그럴까 합니다. 그럴까가 뭐예요? 꼭 그런다고 해놓고서. 예. 어때? 김 선생님은 이제 내가 양장 좀 차렸을 때 특수 고문까지 대주신다고 했는걸? 뭐?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양장점을 차리니? 아버지 병원 판돈 있잖아. 아니, 얘가? 염려 마십시오. 개인전에서 제 그림이 팔리면 그 돈을 몽탕 투자해도 좋습니다. 아줌마! 장씨가, 누나 어디 있니? 저기 있어. 가자. 누나! 누나, 아줌마 어? 왔어. 어머나, 아니 아줌마가? 저하고 같이 가셔야겠어. 웬일이 아줌마? 아버님께서 믿어 가세요. 뭐? 갑시다. 가족들은 불러러 갔습니다. 늦는군. 어떨까요? 집안 식구같이 지내왔어. 이제 믿는 건 자네뿐일세. 정인은 김동수 군이 맡아
제가 오늘 정희 씨한테 성면을 청한 것은 아버님의 유언을 전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요? 임종 씨에는 저뿐이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정희 씨와 김동순의 결합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른들께서도 생전에 주고받은 얘기가 있었다고요. 정희 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쭉 고생만 하셨습니다. 아버님 시중을 들려 동생들을 돌보려. 그러나 정희 씨도 앞으로는 행복해지셔야 하지 않겠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 아버님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전 어머님을 여인 동생들을 돌보며 식모처럼 지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아버님마저 마치 발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무감 뿐이에요. 거기다가 현실 문제로 전 동생들을 건사할 경제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해요. 이런 제가 무슨 결을 과거에도 생각 못했던 결혼 같은 것을 꿈꾸겠어요. 말씀 잘 알았습니다만은 아버님의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제게는 그 유언을 정희 씨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 정희 씨의 행복만을 언제나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남 박사님은 제 친아버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인 제가 대학까지 공부할 것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난 잊지 못할 겁니다. 그저 이대크나 가신 메시지 좀 들어오시나요? 아,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인제 들어오시는구만. 그 오늘은 꼬박 3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결정을 내고 맙시다. 빚을 청산해 주시든지 이댁을 내놓으시든지. 제가 청산해 드리죠. 댁에서요? 고맙시다. 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일주일만 넉넉 잡고 일주일만 참아주십시오. 일주일이요? 네, 약속하죠. 틀림없습니다. 내겐 소용없죠. 답변은 저 아가씨가 해주셔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은 이번엔 틀림없겠습니까? 네. 그럼 한 번만 더 참죠. 그 대신 그때가 딴 말씀 하시면 그땐 단변에 법적 수사를 밟아버리면 할 테니까요. 아셨죠? 그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아저씨. 인재원이? 들어가. 어머나. 어때? 실망했어요? 뭐가? 내가 저렇게 못생겼나 하고.
참, 양장점은 봐놨어? 아, 속상해 죽겠어요. 왜? 아버지 부채 때문에 양장점커녕 집까지 내놓게 됐어요. 그래. 요새 같아선 정말 속상해서 집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과연 명희는 이쁘군. 아이, 김 선생님도.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 그건 바로 그 여자가 슬픔에 잠겼을 때라더니 참 그렇군. 어떻게 생각해, 명인?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저도 한 잔 주세요. 코카콜라가 아니야? 저도 알아요. 아저씨, 내일 또 와. 내일? 내일은 창식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저도 요 앞까지 같이 나가겠어요. 네. 군 누나, 빨리 갔다 와. 응. 참, 작은 누나 들어오면 저녁 먼저 먹어. 갔다 올게. 응. 누나 빨리 돌아와야 해. 그래. 저희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어머님이 반가워하실 겁니다. 네, 텀 봤어요. 지금 어디로 가시죠? 친구 집에 뭘 좀 인원할 게 있어서. 네. 그럼 전 저기 가서 버스를 타고 가죠.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머나, 오래간만이세요. 나가셨어? 네.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그래? 극장 구경 가셨나 봐요. 동생 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셨는데요. 우리 명희하고? 네.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여전히 사진을 가져갔시오. 고요히 성사도 안 될 남 아가씨 사진을 가져 있기도 명고스러우니까. 아드님한테 보이긴 했수? 아휴, 어덕어덜떠 보기나 해야지요. 혹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오? 그 애가 승어로 모시던 의학 박사님의 따님이 있어요. 사귄 지가 오래돼요? 그 어른이 자기 자식같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켜주셨다. 사랑을 무엇이도 받으셨군요. 그래서 두 남매같이 지내왔죠. 그래요? 참 아까운 자리인데. 나 역시 하루속히 미누리를 보고 싶다오. 할 수 없죠. 연분이 안다는 것을 인력으로 되겠소? 왜 가시게? 예.
이제 오냐? 네. 많이 늦었구나. 인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쪼록 한 번만 더 하더니 왜 마음을 또 봐요. 아, 이런 자리도 드물 테니까. 네, 이제 일간 또 들리죠. 네. 어디 갔다 왔니? 됐다. 저녁 먹었니? 생각 없어요.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이 집을 팔아야겠어요. 뭐? 도리가 없어요. 남박사 댁이 말이 아니에요. 전 의리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전에 받은 은혜는 갚아야겠어요. 남 박사님이 아니었던들 제가 이만큼이나 됐겠어요? 그야 난들 모를 리가 있겠니. 그러나 이 얘기를 좀 조리 있게 듣자꾸나. 너 지금 정이 아가씨 댁에서 오는 길이지?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아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푹 쉬어라. 이러다가 네 몸까지 상할라. 식사하세요. 네. 아버님은 잡수셨어요. 네. 정인 씨는 왜 학교를 쉬세요? 저요? 제가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되면 집은 어떡하고요? 식모가 있지 않습니까? 장식이 때문에 안 돼요. 그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순천시 걱정하시던데요. 대학까지 보내야 천분을 살릴 수 있겠다고요. 생각 중입니다. 사양하시지 마시고 가세요. 정인 씨도 못 가는데. 제가 못 가나요? 안 가죠? 순천 씨가 제목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언니! 사진 나왔어. 그래? 이것 봐. 벌써 됐어? 응. 참 잘 됐지? 응. 이건 내가 가질래. 참 잘 됐죠? 이런 일은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미리 말해야지. 잊어버린 걸 뭐. 길 건너갈 땐 잘 보고 가야 된다. 응. 어서 가거라 늦겠다. 누나, 나 돈 1,000원만 줘. 못하게? 학교에서 가져오래.
집안 잘 건사해야 된다. 응. 다녀오겠습니다. 응. 안 계신데 실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명랑에 뵈는군요. 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청가한테 빚을 갖고 그 수영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집문서고요. 집문서요? 어떻게? 뭐 찾아가시게 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셨어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 수영은 지져버리십시오. 이제 빚 때문에 시달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자꾸 가시려고만 하세요? 주제넘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답니다. 거진 다 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을 아껴야겠습니다. 성공을 빌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차가 왔어요. 우선 급한 채무는 홍 선생님 덕분에 갚긴 됐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취직을 하시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미선한같이 집안에만 계시다가 이 사회에 나오시면 험악한 세파에 부닥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이겨나가야죠. 제겐 채무가. 그래서 좋습니다. 일자리에 못 들어오겠습니까만 어떨까요? 저 한번 대담은 비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뭔데요? 뭐 그렇게 구원하고 싶도록 훌륭한 직장은 못 됩니다만 정희씨께서 마담이 되시는 일입니다. 마담요? 네. 무슨 마담인데요? 네,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있는 아주 아담한 집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별장 비슷한 여관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요? 역시 어려우시겠죠. 정희 씨 같이 귀한 집 따님으로서는. 한번 가봤으면. 아, 그래요? 가십시다. 좋죠. 아휴. 바위 많죠? 앉으세요.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우리우리해요.
뭐 여간이래야 정치계나 경제계의 요인들이 사다마라 들리는 말하자면 휴게소 비슷한 곳입니다. 네. 따라서 때로는 술상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여긴 지금 맡아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아요? 네, 있긴 있었죠. 뭐라고 말할까요? 말하자면 내가 시골로 수양가 있는 동안에 배반당한 거나 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죠. 내가 부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집 어떠세요? 네? 어쩐지 자신이 없어요. 그야 물론 처음부터 자신 있으겠어요. 저 역시 정희 씨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지만 그 지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환경에 부닥쳐보는 것도 좀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좀 생각해볼 여유를 주세요. 그야 물론이죠. 결코 강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희씨, 정희씨가 여관 마담 노릇을 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 반대입니다. 전 정희씨를 사랑했어요. 의논 드릴 말이 있다는 것도 역시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희씨는 태연하게도 아직 안 잤니? 응. 언니? 응? 아이, 왜 그래? 언니는 날 사랑해주지? 아이, 그게 무슨 소리니? 언니는 무슨 말이든 내 청이라면 들어주지? 원해도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겠니? 허기야, 돈 얘기 같으면 좀 곤란하다만. 뭔데 그래? 참, 나 오늘 방 사장님 만나 뵀어. 취직 좀 부탁할까 하고. 그랬더니 글쎄 나더러 어느 여간집 마담 노릇을 하라지 않겠니? 그만 들까 봐. 언니? 응? 그렇게 말하기 힘든 청이니? 청이라기보다 나 결혼하게 됐어. 결혼? 응. 누구하고? 김동수 씨하고. 김동수 씨의 마음은 확실한 거니? 그럼. 그리고 우린 벌써? 벌써? 벌써 뭐니? 약속했는걸? 명이야? 친정이지. 친정 넌 동수 씨를 사랑하니? 응. 그렇다면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지 않니? 언니. 난 언니가 내 결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아. 언니 나와 김동수 씨가 결혼한다고 해서 놀랬을 거야. 하지만 언니한테는 순철 씨가 있지 않아? 명이야, 난 김동수 씨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언니의 허락도 받고 또또이 사랑하고 싶어. 날 용서해줘요.
넌 내가 뭐 질투라도 하고 있는 줄 아니? 난 너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만이야. 내 소원이 따로 또 어디 있겠니? 언니, 명희야, 언니로서 부탁이 하나 있어. 네가 동수 씨하고 결혼하면 끝내 착한 아내가 돼야 돼. 어떤 곤란이라도 참고 김동수 씨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알았지? 야, 근사한데? 어때요? 조금 크죠? 그것이 20만 원이고 저것이 11만 원입니다. 뭐 예산이 어느 정도신지 저희들이 특별히 봉사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리죠? 네. 그래, 대략 마음에 드는 집을 점찍어 놨어? 아무리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결혼식 비용까지? 집만 꾸미는 데만요. 문제 없어. 이제 앞으로 그림이 막 팔리게 될 텐데 뭐. 어, 너무 오래 회장을 비워놨군. 어서 가서 장사를 해야지. 어머나. 어. 오늘은 한가하셨나 보군요. 구경 잘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사람 많이 왔어요? 대성황이더군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 별 말씀을 나가십니다. 전 홍 선생님 모시고 차 한잔 하겠어요. 그래?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가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홍 선생님한테 꼭 여쭈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세요. 커피? 난 안 해요. 하나만. 선생님, 저 나 약혼했어요. 김동수 씨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언니가 취직을 한대요. 그래서 방수장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뭐 어느 요정 마담 자리를 아선하더라나요? 그래서 전 반대는 안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각기 앞으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할 테니까요. 홍 선생님, 앞으로도 언니한테 좋은 말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말이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럼 잡수고 가세요. 전 또 올라가서 서기 노릇 해야 되겠어요. 그럼 안녕. 아줌마. 네. 장식이가 오면 시장하다고 할 텐데 뭐 먹일 것 좀 있어? 감자 삶은 게 좀 있는데요. 나오는 저녁에 좀 늦을지 몰라요. 네. 갔다 올게. 어서 오세요. 명희 씨를 만났어요. 김동수 군이 명희 씨하고 결혼한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래, 어떻게 작정했어요? 뭐를요? 전 놀랐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 뭐가 돼요? 그것보다도 정희 씨만 내내 희생을 하며 살란 법이 어디 있어요? 같이 안 나가시겠어요? 명희가 제 취직 얘기도 해요? 무슨 여정 마담이 되신다고요? 여정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같은 거지 뭡니까? 정희 씨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해낼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도 정희 씨는 아버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왜 아버지 얘기를 꺼내세요? 그런 것 좀 모르는 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장 거절하십시오. 방 사장한테는 저도 적지 않은 신세를 끼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거절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분의 호의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저도 이젠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마담 노릇을 하셔야만 되겠어요? 저의 환경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전에는 한 집만 싣고 같이 지내왔는데 이젠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군요. 전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어떠한 고생이라도 해보겠다는 각오인데 야속한 말씀만 하시는군요. 저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일찍 쉬시겠다고 댁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저 혹시 남정이신가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오시거든 댁으로 좀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네. 실례했습니다. 참 조용하군요. 네, 식구가 없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너무너무 상처를 다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행복스러운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전 이상하게도 처복이 없군요. 오, 그건 그렇고 그래 결심은 쓰셨습니까? 네, 힘껏 해볼 작정이에요. 오, 네. 거절하실 줄 알았더니만 해보시겠다니 참 반갑습니다. 사실 나도 그동안 퍽 많이 생각해보았어요. 정희 씨 같은 분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고요. 아, 별 말씀을. 제겐 얼마나 유리한 일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생 수업을 허는짐 치고 한번 맡아서 해보세요. 흔히들 그런 장사를 하면은 물이 든다 그럽니다만 전 정희 씨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말하는 건 못합니다만 정희 씨 같은 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추잡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각을 정희 씨의 기업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맡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희 씨는 처음각에 나가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되나요? 명희는 머지않아서 결혼하게 돼요. 누구하고요? 김동수 씨라고. 오, 그 젊은 화가란.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청혼가게 가 있게 되면 김동수 씨를 집에 와 있도록 해야겠어요. 장식의 공부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보담도 순철 씨를 집에 와 있게 못할까요?
필경 시집에서 고생할 텐데요. 네, 시집이요? 아니, 왜요? 참 모르시겠군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홍군은 자기 집을 팔아서 남박사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정희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랬는데 내가 공연히 말을 했나 봅니다. 저 순철 씨한테 신세를 갚으세요. 나로서는 아주 이번 기회에 홍군한테도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자, 이 돈은 정희 씨의 보수에서 지혜 나갈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홍군을 시집에서 벗어나게 해드리세요.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아주머니 아니세요? 여길 나오시다니요. 안녕하셨어요. 예, 순철아. 정희 아가씨가 왔다. 어서 이리 좀 올라와요. 네. 나가서 얘기하자.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걸 꼭 받아야 하나요? 집까지 팔아서 마련하신 돈인 줄은 전 전혀 몰랐어요. 홍 선생께서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 어떻게 하는 걸. 전 정희 씨 마음에 부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서둔 겁니다. 그러나 이 수표가 마치 정희 씨를 얽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군요. 그건 떳떳한 돈이에요. 이제 제가 벌어서 갚을 돈인데요, 뭐. 여정으로는 언제 옮기세요? 아니, 여간이라도요? 전 어차피 생활전선에 나가야 할 몸이 아니에요? 그야 물론 해필이면 그런 직업밖에 없느냐고 하시겠지만 제 형편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전 제 자신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희 씨가 지금 그러시다면 굳이 말리지도 않겠습니다만은 환경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유혹이 많은 분위기 속에서 정차 정희 씨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제가 그런 여자로 봬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논문은 잘 돼갔어요? 네, 제출했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빌겠어요. 인기야? 응? 우리 집에서 놀다 안 갈래? 오늘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낚시질 데려간다고 그랬어. 낚시질? 응. 그림 팔린 게 겨우 침대 하나밖에 안 됐군요.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 양장점은 언제 차린다? 염려 마라. 전도가 양양하지 않아? 참. 여런 불평등이. 아이, 신부가 봐요. 어머나, 장식이 왔구나. 장식아? 장식아?
이 녀석아! 너희들 올 때가 아니야! 가! 아저씨! 어? 웬일이냐? 먼저 가게. 응. 너 울었구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집에 갔었어. 집에? 이사 갔던걸. 그래. 이사 갔어. 아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기 가서 우리 케이크나 먹을까? 그래, 큰 누나는 청운장이란 데로 가고 응. 안방엔 김동수 씨가 와 있기로 됐단 말이지? 응. 그 아저씨는 싫어? 왜? 장치가, 오늘 아저씨 집에 놀러 갈까? 새로 이사 간 집도 알아둘 겸. 응. 바로 집 뒤 언덕 너머로 방 중에 하나 있어. 거기 가서 낚시질도 하고 우리 놀자. 응? 야, 정말? 그럼. 어, 저런. 자, 물 먹어라. 손님이 많군. 전번 마담한테 혼이 단단히 났다더니 이번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어? 만나보면 당장 알아. 그런데 이 점은 미리 말해두는데 우린 어디까지나 고용주와 마담 사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달리 오래 말아요. 나 변명할 건 없어요. 방사장 솜씨는 내 잘 알지. 정말 이번에 이 집을 맡게 된 남마담은 어느 양가의 처녀야. 실례합니다. 바빠서 진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편히 앉아요. 네. 어, 네, 소개하죠. 저 이번은 내가 사업상으로 노상 신세를 지고 있는 통신무역의 이사장이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예. 이분이 바로 남마담이야. 아, 예. 어.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우설 한 잔. 아이, 전 못해요. 아따 그러시지 마시고. 아, 권하지 않는 게 좋을걸. 아, 그래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리죠. 자, 들어. 들어. 이봐, 새로운 마담 얼굴은 언제 봐줄 테야. 아이, 성미들 급하시네요. 걷어오실 테니까 어서 숨나드세요. 정말 젊고 예쁜 처녀 마담이 있다는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아, 그럼 모셔줘. 아니, 정말 처녀 마담이야? 아니, 처녀라 니가 그가 솔깃하세요. 물론 고생해야 되겠지만 하는 데까지만 해보아요. 그러다 정 못하겠으면 그때 따로 의논하도록 하고. 응? 네. 저 마담 잠깐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가봐요. 골고루 인사 정도는 해둬야 하니까.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손이 묘지겠군. 방 사장은 여자 보는 수가 높단 말이야. 자, 농담은 그 정도로 해두고, 자, 듭시다. 하지만 견뎌낼까? 욕이 많을 텐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나? 그러니까 방영구에 그거란 말이지. 그럼 그렇겠지. 이만한 집을 맡길 땐 다 그. 물론 그럴 거야. 요. 시간이. 마담 술 한 잔 얻어먹으래다. 목말라 죽겠어. 마담 뵙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 어디 술 모르고 다니겠어? 전 술을 마련하는 건 아니에요. 자, 내가 이쪽을 뒤에서. 애자도 잔 내고. 손이 들어. 이거 술 들어. 아유, 자, 내 잔 가져오시오. 자, 들고. 나 한 잔 죄니까. 아니 이 녀석이 어디까지 왔어 이거? 나요? 네? 저 잠깐 실례하겠어요. 마담, 조그만 놈이. 야마, 이리 와. 아니 이놈이 누구야? 아니에요. 아니 장시가? 아니 얘가 웬일이야? 마담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나? 설마 동생이겠지? 글쎄. 그래, 홍 아저씨 만나고 바로 이리 오는 길이니? 응. 홍 선생님, 내 말 안 묻든? 여러 가지 물어. 뭘 묻든? 큰 누나가 좋대. 큰 누나, 나 집에 가기 싫어. 왜? 아이,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널 대학에도 보내고 또 미국 유학도 보내주지 않아? 아이, 장식아, 울긴. 아이, 울면 바보야. 큰 누나, 그전까지 집에서 같이 살아. 글쎄, 넌 김 선생님 거링거리시는 것도 보고 작은 누나하고 같이 놀면 되지 않아? 작은 누나 싫어. 왜? 큰 누나 술 먹는 것도 싫고. 누나 술 먹었지? 나 봤어. 누나 술 먹었지? 집에 같이 가. 장식아. 어서, 어서 누나.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건 난 싫어. 장식아, 장식아. 예, 오늘 좀 같이 나가야 하겠다. 어디려? 요즘부터 말하던 그 섹시 댁하고 만나기로 했어.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합의 논문이나 통과되거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너 정희 아가씨를 못 잊어 그러지? 그야 정희 아가씨하고 짝이 된다면 오직이나 좋겠느냐만 다 연분이 있어야 하느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엉뚱당당한 게. 아저씨! 어, 장식이 왔구나. 아니, 그거 웬 거니? 우리 누나 사줬어. 그래? 좋겠구나. 잠깐 기다려, 곧 나갈게. 그러니까 큰 누나한테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들렸구나? 응. 그리고 뭐 큰 누나가 딴 말도 안 묻든? 아니, 안 물어. 참 그런데 말이야. 응. 우리 큰 누나 술 마시나 봐. 뭐? 정원에 숨어서 한참 봤어.
그러다 들켜버렸어.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희 옆집 처녀가 뭐 요리집 마담이 됐다면서? 뭐 어쩌고 섹시가요? 아줌마? 아줌마! 아유, 웬일이세요? 아니, 집안이 왜 이렇게 쓸쓸해요? 사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창식이는? 홍 선생님 댁에 나간다고 낚싯대를 들고 나갔어요. 명희도 나갔어요? 아침 일찍이 두 분이 다 나가셨어요. 뭐 가게를 계약하신다나 봐요. 무슨 가게를요? 뭐 양장점을 차리신다고 하시던데요. 돈이 어디서 났어요? 뭐 집을 재폈다나 그런 소리 하시던데요. 어떤 집을요? 이 집을요? 글쎄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줌마, 가게가 어디란 소리 못 들었어? 글쎄요. 명희가 들어오거든 나 있는 대로 들려달라고 그래줘요. 제가 말씀드렸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틈나시는 대로 자주 들려주세요. 모처럼 한가해서 들렸더니 집안꼴이 말이 아니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오늘 바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마담이 마음대로 쓰시라는 사장님의 분부였으니까요. 그럼 신촌으로 가주세요. 네. 아유, 아가씨. 어디 가시는 길 있어요? 네, 좀... 손철씨 계세요? 장식하고 같이 방축에 나갔어요. 방축이요? 네, 저 뚝넘은데 같이 가보실까? 가야 뭐 방해만 되죠 뭐. 참, 정희 아가씨 얘기는 늘 듣고 있었어요. 여관을 한다는 얘기도. 오직하면 그런 영업을 하실까 하고 노상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손철씨는 절 욕하죠? 뭔 욕이라니요? 원체 말이 없는 애인데 요새도 여기저기서 혼담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저 훗날로 미루기만 하는군요. 사실은 오늘도 색색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했어. 훌륭한 아가씨를 골라드리세요. 저도 빌겠어요. 아니 오늘은 웬일이야? 서둘지 않고 잔을 받으니 에? 실연을 했나? 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시장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어? 저 잠깐 실례하겠어요. 어? 아니 저 안 돌아오면 우리 다 갈 테야.
언니, 어서 오너라. 아침에 언니가 집에 들렸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래, 뭐 듣자니 양장점을 계약했다면서? 응, 명동인데 길목도 좋고. 무슨 돈으로? 그래, 집을 접혔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이가 친구한테서 변돈을 냈어. 정말? 응. 그럼 집 문서는 어떻게 했니? 여태 가지고 다니다가 집에 놓고 왔어. 그렇다면 몰라도 난 만일 네가 그 집을 잡혔다면 너하고는 영영 어절할 작정이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너도 잘 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 집을 잡혔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생겼고 그 고통 때문에 명을 줄이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신문서는 내가 보관할 테니 내일이라도 가져오너라. 언니는 나를 그렇게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수할까 봐 그래. 언니가 앞으로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내게도 할 말이 있어요. 그 집이 뭐 언니 혼자 거요? 뭐? 너무해요. 언니는 자기가 호강하니까 남의 고생을 몰라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이를 악물고 나섰는데 말로나마 위로는 못할 망정 언니는 마치 나를 사기꾼처럼. 그래, 미안하다. 내 말이 과했다면 용서해다. 내겐 네가 아무래도 철이 없어 보여서. 언니는 아직도 우리들 사이를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명이야. 날씨인데 참 오래간만이세. 앉아. 어째 기운이 없군. 그래, 좋은 각은 여전해? 그럼. 내 요즘 방사장하고 오래간만이 돼서 오늘은 근린 모실게 하고 왔는데. 마침 잘 됐네. 나도 여러 날 가지 않았는데. 아니, 매일 들린 줄 알았는데. 그전엔 그랬지. 그런데 글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우선 좋은 각을 들을 적마다 그 집을 미스 남한테 맡긴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서 가책을 좀 느껴. 둘째는 그 영업을 그만두게 하고는 미스 남을 딴 원조할 면목에 쓰질 않고 그래서 지금도 한참 무슨 도리가 없나 하고 생각하는 중이야. 바라셨군. 틀림없이 방사장은 미스남한테 반했는데. 원 별말을. 얼굴을 붉히시는 게 마치 소년 같군요. 원 사람 참. 됐어.
정말? 친구의 중요한 돈을 돌려서 이걸 찾아온 거야. 그 대신 한 달기 안으로 모험을 했지. 살았어요. 이젠 언니한테도 떳떳해요. 이걸 내놓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참 시장하시죠? 뭐 시장보다도 속이 타는군. 요 앞에 다방에 나가서 천가나 마시지. 네, 그러세요. 공금은 아니래도 공금이나 마찬가지지 뭐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집무실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안 뭐래. 그게 다 명의를 생각해서가 아니야? 아이, 어떡한단 말이야. 내일 중으로 돈을 안 내놓으면 그 친구는 때간 판이야. 아이, 속상해 정말. 공연이 양장점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라. 난리 났는데 명이 할 수 없어. 언니한테 가서 때를 써보는 수밖에. 참, 이 일이 발각나면은 나까지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렇지만 언니한테 뭐라고 하고 찾아가요. 질문서를 줄 때에도 큰 소리를 땅땅 치고 나왔는데. 그럼 날 도와준 친구나 나는 때가 더 좋단 말이야? 가야 언니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집문서라도 빌리면 될 게 아니야? 거기다가 언니한테는 방사장이라는 파트론이 있지 않아? 언니 이수? 별일 없수? 응. 잘 왔다. 나도 심심해서 어디 바람이나 쏘이러 나갈까 하던 참인데. 집안이 조용해요. 낮엔 손님이 없어. 그러나 저러나 나도 이 장사 그만둘까 해. 왜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오래 붙들고 있다간 사람 버리겠어. 참, 가게는 잘 되니? 언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어요. 큰일 날 일이 생겼어. 아니, 왜? 언니, 아무 소리 마시고 100만원만 돌려줘요. 100만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야. 내일 중으로 돈이 안 되면 우리 그이가 큰일 나. 아니, 무슨 일인데? 가게 일로 그이가 친구의 급한, 말하자면 공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돌려왔어요. 언니, 살려줘요. 하지만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언니가 났으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방사장한테 말 좀 해줘. 언니의 부탁이라면 거절은 안 할 게 아니오? 미친 소리,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그분한테 갚을 돈이 얼만데 그래? 난 못해, 죽어도 못해. 너도 너무하지 않니? 무거운 짐은 다 나한테만 맡겨놓고. 정말 너무해. 언니,
잘했어. 명희야. 네. 생각해 볼게.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그전에도 그러지 않았니? 난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언니. 명희 씨 같으면 반드시 성공해요. 두고 보세요. 틀렸어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틈나는 대로 틀려서 용기를 북돋아 놔주겠어요. 근데 어떠세요? 인젠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세요? 아직도 서툴러요. 아, 그래요? 사실은 방 사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장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요? 여러 가지 집안일이 아무래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세를 짓고서야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그럼 전 그만 가보겠어요. 혹시 결혼하실 생각이신가요? 아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요? 참, 홍순철 군 더러 만나십니까? 그분하고는 길이 다른 거려.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까지 통과됐고, 전 그저 동생들이나 돌보면서 살기로 했어요. 우선 그 돈이 급할 테니까 갖다 드리고요. 그 길로 저희 집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아. 어서오세요. 잘 있었어? 언니 오셨어요? 엄마, 언니 오셨어? 응. 됐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서 갖다 주고 김 선생님을 안심시켜라. 내일 중으로는 괜찮아. 언니, 나가. 내 한턱 낼게. 아니야, 난 또 방 사장 댁에 가봐야 돼. 지금 곧 가야 돼요? 응. 낙심 말고 열심히 해봐. 방 사장께서도 그러시더구나.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버티고 해야 성공한다고. 난 간다. 언니, 내 한번 인사 갈게. 그래. 보시다시피 이 집안에는 예편네 인상을 남길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배반한 후로는 곧장 집을 이리로 옮겼으니까요. 난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없는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홀로 이 집에 거처하는 동안에 지가 배운 버릇은 여자가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난 홀로서 이 집에서 사색하고 또 사업상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이 내키면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나고 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생을
포기한 것 같은 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정희 씨가 실제로 제 앞에 나타난 후로는 제 그런 노력은 허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 전 사업적으로는 몰라도 뭐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따뜻한 가정적 단란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 영 백지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저는 자포자기한 마음에서 여자 문제를 해서도 퍽전과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희씨의 순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희씨가 만약 허락하신다면 전 정희씨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물론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하고는 나이에도 차가 있고 어디로 따지나 전 정희씨 남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옳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얌체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희씨 같으면 제 인생을, 제 지위와 제 자산과 앞으로의 제 일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워서 정희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옵시다. 또 강요할 성질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대답을 듣겠다는 건 아니옵시다. 또 설사 정희씨가 거절한다 그러더라도 그걸로 해서 지가 정희씨를 도와드리겠다는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시간 여유를 주세요. 드리죠. 몇 달이라도 드리죠. 그건 안 돼요. 신세를 졌다고 해서 언니의 행복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경제적인 원조로 남의 약점을 찾는다는 건 비굴해요. 그런 뜻에서 나에게 청혼한 것은 아닐 거야. 언니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선의로만 해석하려는 거예요. 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들 때문에 쭉 희생만 해왔지 뭐예요. 그걸 좋아라고 어리광만 부리고. 하지만 난 언니의 행복만은 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 사장은 안 돼요. 돈을 도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방 사장만은 안 돼요. 누가 승낙을 했다니? 왜 흥분을 해? 언니, 홍 선생님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홍 선생 얘기는 왜 하니? 언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홍 선생을 사랑하면서도 언니 눈에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을 뿌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인 딴 여자하고 약혼하기로 됐어. 정말? 내가 그분 어머니를 만나 뵀어. 그리고 생각 좀 해봐라. 홍 선생은 앞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뿐이 아니냐.
그러나 난 요리집 마담. 이런 내가 어떻게 홍 선생과 어울리겠니? 언니, 그걸 알아. 내가 말하려는 것을. 허나 이미 때는 늦었어. 난 가엾은 장식이 장례를 위해서라도 나만의 행복을 따를 수는 없어. 언니, 너무나 자기만 희생해요. 울긴 애들같이. 잘 있거라. 무슨 변화가 생기면 알려.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지만 저나 정희 씨한테나 그런 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일단 안심할 수 있고 문제는 장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걸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아저씨? 응? 큰 누나 여관을 그만둔대. 그만둬? 응. 시집 간대. 아주 큰 집이래. 나도 간대나? 그래? 사장이래. 난 아저씨하고 살고 싶은데. 누난 바보야. 식은 되도록이면은 간략하게 하겠어요. 저보다는 더 정희 씨의 체면을 생각했어요. 전 아무래도 좋아요. 그 대신에 주택만은 아주 호화스럽게 꾸며놓았으니까 한번 틈내서 같이 가보아요. 네. 내일이라도 가보겠어요. 마담, 홍순철씨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가보아요. 오래간만이시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방 사장하고 결혼하신다고요? 축하해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온 건 아닙니다. 그럴 테면 저하고 결혼해주세요. 오랫동안 사랑해왔습니다. 이제까지 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안 하는 채, 그리우면서도 안 그린 채. 웬 줄 아세요? 정희 씨는 김동수군하고 결혼할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난 내 마음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죽어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것이 김동수군은 명희 씨하고 결혼해버렸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면서도 전 정희 씨의 진정한 마음만 남몰래 살펴왔어요. 그만, 그만.
그만해두세요. 그런데 뭡니까? 당사장하고 결혼한다니. 그렇다면 내게도 할 말은 있어요. 그분한테 정희 씨를 차지할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전 이미 약혼한 몸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험담하는 것은 비겁해요. 전 방 사장님 같이 훌륭한 인격자는 처음 대해봤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정성을 다할 각오는 서 있어요. 행복을 빌겠어요. 홍선생, 홍선생은 우리 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정희 씨와 결혼을 희망은 했을 망정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요나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그만 신세를 지어놨으니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홍선생, 내가 정희 씨를 도와드린 것은 그런 불순한 동기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희 씨가 진정 방 사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한 줄 아세요? 저 역시 방 사장한테는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태도는 배은망덕한 짓일 거예요. 하지만 전 사랑 없는 결혼으로 정희 씨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이 순결한 여자입니다. 방 사장한테는 그 순결한 정희 씨를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리로만 얽매는 결혼의 결과가 행복할 줄 아십니까? 홍선생, 홍선생은 마치 정희 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틀로 말씀하시는군요. 그만두세요. 모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마담, 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웬일이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앉으세요. 앉지. 혹시 방 사장님 만나보셨어요? 앉지. 전 여러 번 연락했는데도 안 계세요. 무슨 일로 만나려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죠. 오늘 제가 온 건 말하자면 방 사장의 특청으로 온 겁니다. 지금도 방 사장하고
결혼하시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역시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만나 뵙고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방 사장은 지금 서울에 안 계십니다. 네. 그럼 전 제가 온 용문을 마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걸 읽어보십시오. 전씨, 우리 둘의 약혼이 파약돼야 할 시기는 왔습니다. 그러므로서 정희 씨는 더좀 장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 물러갑니다. 단지 그동안의 당신의 분에 넘치는 호의에 보답하고자 청운장을 그대로 선사하고 떠납니다. 부디 오해 마시고요, 제 뜻을 순수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홍순철 씨와의 행복을 거듭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운장에 관한 일체의 서류입니다. 명예변경 수속은 제가 밟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방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아실 건 없습니다. 여행 중이시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뜻을 그대로 받아주길 빌면서 떠났습니다. 아니에요. 만나 뵙겠어요. 꼭 만나 뵙겠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만나 뵙겠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모처럼 깨어난 꿈자리를 어지럽힐 작정이십니까? 그만두세요. 그건 그분의 호의와 인격에 보답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분은 정희 씨께서 홍순철 군하고 결혼하기 전엔 절대로 정희 씨를 만나진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은 정희 씨와 마찬가지로 홍순철 군도 사랑했으니까요. 아무 생각 마시고 그분의 뜻을 받아주세요. 그것이 방 사장을 기쁘게 해주는 유일한 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누나가 와. 아저씨 빨리 가, 큰 누나한테. 결심하셨습니까? 네. 힘껏 해볼 작정이에요. 네. 거절하실 줄 알았더니만 해보시겠다니 참 반갑습니다. 사실 나도 그동안 퍽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희 씨 같은 분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고요. 아, 별 말씀을. 제겐 얼마나 유리한 일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생 수업을 하는 짐 치고 한번 맡아서 해보세요. 흔히들 그런 장사를 하면은 물이 든다 그럽니다만 전 정의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말 하는 건 못합니다만 정의씨 같은 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추잡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각을 정의씨의 기업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맡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희씨는 처음각에 나가 기시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의는 머지않아서 결혼하게 돼요. 누구하고요? 김동수씨라고. 오, 그 젊은 화가란.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각에 가 있게 되면 김동수씨를 집에 와 있도록 해야겠어요. 장식의 공부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보담도 순철 씨를 집에 와 있게 못할까요? 필경 시집에서 고생할 텐데요. 네? 시집이요? 아니, 왜요? 참 모르시겠군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홍군은 자기 집을 팔아서 남박사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정희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랬는데 내가 공연히 말을 했나 봅니다. 저 순철 씨한테 신세를 갚으세요. 나로서는 아주 이번 기회에 홍군한테도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자, 이 돈은 정희 씨의 보수에서 지혜 나갈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홍군을 시집에서 벗어나게 해드리세요.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아니세요? 여길 나오시다니요. 아, 안녕하셨어요. 예, 순철아. 정희 아가씨가 왔다. 어서 이리 좀 올라와요. 네. 나가서 얘기하자.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걸 꼭 받아야 하나요? 집까지 팔아서 마련하신 돈인 줄은 전 전혀 몰랐어요. 홍 선생께서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 어떻게 하는 걸. 전 정희 씨 마음에 부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서둔 겁니다. 그러나 이 수표가 마치 정희 씨를 얽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군요. 그건 떳떳한 돈이에요. 이제 제가 벌어서 갚을 돈인데요, 뭐. 여정으로는 언제 옮기세요? 아, 아니, 여관이라도요? 전 어차피 생활전선에 나가야 할 몸이 아니에요? 그야 물론 해필이면 그런 직업밖에 없느냐고 하시겠지만 제 형편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전 제 자신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희 씨가 전 그러시다면 굳이 말리지도 않겠습니다만은 환경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유혹이 많은 분위기 속에서 정차 정희 씨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제가 그런 여자로 봬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논문은 잘 돼갔어요? 네, 제출했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빌겠어요.
진기야? 응? 우리 집에서 놀다 안 갈래? 오늘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낚시질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낚시질? 응. 그림 팔린 게 겨우 침대 하나밖에 안 됐군요.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 양장점은 언제 차린담? 염려 말어. 전도가 양양하지 않아? 참. 여런 불평등이. 아이, 신부가 봐요. 어머나, 장식이 왔구나. 장식아? 장식아? 이 녀석아! 너희들 올 때가 아니야! 가! 아저씨! 어? 웬일이냐? 먼저 가게. 응. 너 울었구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집에 갔었어. 집에? 이사 갔던 걸. 그래. 이사 갔어. 아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기 가서 우리 케이크나 먹을까? 큰누난 청혼장이란 데로 가고 응. 안방엔 김동수 씨가 와 있기로 됐단 말이지? 응. 그 아저씨는 싫어? 왜? 장치가 오늘 아저씨 집에 놀러 갈까? 새로 이사 간 집도 알아둘 겸. 응. 바로 집 뒤 언덕너머로 방죽이 하나 있어. 거기 가서 낚시질도 하고 우리 놀자. 응? 야, 정말? 그럼. 저런. 자, 물 먹어라. 손님이 많고 전번 마담한테 혼이 단단히 났다더니 이번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어? 만나보면 당장 알아. 그런데 이 점은 미리 말해두는데 우린 어디까지나 고용주와 마담 사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달리 오해 말아요. 나 변명할 건 없어요. 방사장 솜씨는 내 잘 알지. 정말 이번에 이 집을 맡게 된 남마담은 어느 양가의 처녀야. 실례합니다. 바빠서 진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편히 앉아요. 네. 네, 소개하죠. 저 이번은 내가 사업상으로는 노상 신세를 지고 있는 통신무역의 이사장이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예. 이분이 바로 남마담이야. 아,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한 잔.
아이, 전 못해요. 아따 그러시지 마시고. 아, 권하지 않는 게 좋을걸. 아, 그래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리죠. 자, 들어. 들어. 이봐. 새로운 마담 얼굴은 언제 봐줄 테야. 아이, 성미대 급하시네요. 걷어오실 테니까 어서 술이나 드세요. 정말 젊고 예쁜 처녀 마담이 있다는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아, 그럼 모셔줘. 아, 아니, 정말 처녀 마담이야? 아니, 처녀라니까 귀가 솔깃하세요. 물론 고생해야 되겠지만 하는 데까지만 해보아요. 그러다 정 못하겠으면 그때 따로 은은 오도록 하고. 응? 네. 저 마담 잠깐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가봐요. 골고루 인사 정도는 해둬야 하니까.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대단한데 됐어. 이 집 손이 몇이겠군. 방사장은 여자 보는 수가 높단 말이야. 자, 농담은 그 정도로 해두고, 자, 들읍시다. 하지만 견뎌낼까? 욕이 많을 텐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나? 그러니까 방용부에 그거란 말이지. 그럼 그렇겠지. 이만한 집을 맡길 땐 다 그. 물론 그럴 거야. 요. 시간이. 마담 술 한 잔 얻어 먹으래다. 목말라 죽겠어. 마담 백비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거 어디 술 모르 다니겠어? 전 술을 마련하는 건 아니에요. 자, 자 이쪽을 뒤였어. 애자도 잔 내고. 손이 들어. 언니, 김 선생님 개인전이 앞으로 열흘 남았대. 그럼 이 그림도 얼른 완성해야겠네. 대드럽 그럴까 합니다. 그럴까가 뭐예요? 꼭 그런다고 해놓고서. 예. 어때? 김 선생님은 이제 내가 양장 좀 차렸을 때 특수고문까지 대주신다고 했는걸? 뭐?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양장점을 차리니? 아버지 병원 판돈 있잖아. 아니, 얘가? 염려 마십시오. 개인전에서 제 그림이 팔리면 그 돈을 몽탕 투자해도 좋습니다. 아줌마! 장씨가! 누나 어디 있니? 저기 있어. 가자. 누나, 누나, 아줌마 어? 왔어. 어머나, 아니 아줌마가? 저하고 같이 가셔야겠어. 웬일이야 아줌마? 아버님께서 위탁하세요. 뭐? 갑시다. 가족들은 불러러 갔습니다. 늦는군. 어떨까요? 선생님. 정이야.
재밌는 건 전에 뿐일세. 정인은 김동수 군이 맡아 줄 걸세. 동수 군 어르신 약속이 있었어. 남남과 명예하고 장식인데 잘 좀 돌봐주게. 그리고 제가 오늘 정희 씨한테 성매를 청한 것은 아버님의 유언을 전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요? 임종 씨에는 저뿐이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정희 씨와 김동수 군의 결합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른들께서도 생전에 주고받은 얘기가 있었다고요. 정희 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쭉 고생만 하셨습니다. 아버님 시중을 들려 동생들을 돌보려. 그러나 정희 씨도 앞으로는 행복해지셔야 하지 않겠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 아버님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전 어머님을 여인 동생들을 돌보며 심호처럼 지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랬던 것이 갑자기 아버님마저 마치 발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무감 뿐이에요. 거기다가 현실 문제로 전 동생들을 건사할 경제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해요. 이런 제가 무슨 결을 과거에도 생각 못했던 결혼 같은 것을 꿈꾸겠어요. 말씀 잘 알았습니다만은 아버님의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제겐 그 유언을 정희 씨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 정희 씨의 행복만을 언제나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남 박사님은 제 친아버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인 제가 대학까지 공부할 것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난 잊지 못할 겁니다. 저 이래 큰아가신 몇 시쯤 들어오시나요? 아,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제 들어오시는만.
오늘은 꼬박 3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결정을 내고 맙시다. 빚을 청산해 주시든지 이 댁을 내놓으시든지. 제가 청산해 드리죠. 댁에서요? 흥, 고맙시다. 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일주일만 넉넉 잡고 일주일만 참아주십시오. 일주일이요? 네, 약속하죠. 틀림없습니다. 내겐 소용없죠. 답변은 저 아가씨가 해주셔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은 이번엔 틀림없겠습니까? 네. 그럼 한 번만 더 참죠. 그 대신 그때 갔다는 말씀 하시면 그땐 단변에 법적 수사를 밟아버리고 말 테니까요. 아셨죠? 네. 그럼 부탁합니다.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아저씨! 인재원이? 들어가. 어머나! 어때? 실망했어요? 뭐가? 내가 저렇게 못생겼나 하고. 참, 양장점은 봐놨어? 아, 속상해 죽겠어요. 왜? 아버지 부채 때문에 양장점커녕 집까지 내놓게 됐어요. 그래. 요새 같아선 정말 속상해서 집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과연 명희는 이쁘군. 아이, 김 선생님도.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 그건 바로 그 여자가 슬픔에 잠겼을 때라더니 참 그렇군. 어떻게 생각해, 명인?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저도 한 잔 주세요. 코카콜라가 아니야? 저도 알아요. 아저씨, 내일 또 와. 내일? 내일은 장식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저도 요 앞까지 같이 나가겠어요. 네. 군 누나, 빨리 갔다 와. 응. 참, 작은 누나 들어오면 저녁 먼저 먹어. 갔다 올게. 응. 누나 빨리 돌아와야 해. 그래. 저희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어머님이 반가워하실 겁니다. 네, 텀 봤어요. 지금 어디로 가시죠? 친구 집에 뭘 좀 인원할 게 있어서요. 네. 그럼 전 저기 가서 버스를 타고 가죠.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오세요. 맞으면 내가 시골로 수양가 있는 동안에
배반당한 거나 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죠. 내가 부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붙으세요. 네? 어쩐지 자신이 없어요. 그야 물론 처음부터 자신 있으겠어요. 저 역시 정희 씨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지만 그 지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환경에 부닥쳐보는 것도 좀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좀 생각해볼 여유를 주세요. 그야 물론이죠. 결코 강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희 씨, 정희 씨가 여관 마담 노릇을 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 반대입니다. 전 정희 씨를 사랑했어요. 의논 드릴 말이 있다는 것도 역시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천하게도 아직 안 잤니? 응. 언니? 응? 아, 왜 그래? 언니는 날 사랑해주지? 아이, 그게 무슨 소리니? 언니는 무슨 말이든 내 청이라면 들어주지? 원해도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겠니? 허기야, 돈 얘기 같으면 좀 곤란하다만. 뭔데 그래? 참, 나 오늘 방 사장님 만나 뵀어. 취직 좀 부탁할까 하고. 그랬더니 글쎄 나더러 어느 여간집 마담 노릇을 하려지 않겠니? 그만 들까 봐. 언니? 응? 그렇게 말하기 힘든 청이니? 청이라기보다 나 결혼하게 됐어. 결혼? 응. 누구하고? 김동수 씨하고. 김동수 씨의 마음은 확실한 거니? 그럼. 그리고 우린 벌써. 벌써? 벌써 뭐니? 약속했는 걸. 명이야? 친정이지. 친정 넌 동수 씨를 사랑하니? 응. 그렇다면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지 않니? 언니. 난 언니가 내 결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아. 언니 나와 김동수 씨가 결혼한다고 해서 놀랬을 거야. 하지만 언니한테는 순철 씨가 있지 않아? 명이야. 난 김동수 씨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언니의 허락도 받고 떳떳이 사랑하고 싶어. 언니, 날 용서해줘요. 넌 내가 뭐 질투라도 하고 있는 줄 아니? 난 너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만이야. 내 소원이 따로 또 어디 있겠니? 언니. 명이야, 언니로서 부탁이 하나 있어. 네가 동수 씨하고 결혼하면
한 아내가 돼야 돼. 어떤 곤란이라도 참고 김동수 씨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알았지? 야, 근사한데? 어때요? 조금 크죠? 그것이 20만 원이고 저것이 11만 원입니다. 뭐 예산이 어느 정도신지 저희들이 특별히 봉사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리죠? 네. 그래, 대략 마음에 드는 집을 점찍어 놨어? 아무리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결혼식 비용까지? 집만 꾸미는 데만요. 문제 없어. 이제 앞으로 그림이 막 팔리게 될 텐데 뭐. 어, 너무 오래 회장을 비워놨군. 어서 가서 장사를 해야지. 어머나. 어. 오늘은 한가하셨나 보군요. 구경 잘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사람 많이 왔어요? 대성황이더군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 별 말씀을 나가십니다. 전 홍 선생님 모시고 차 한잔 하겠어요. 그래?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가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홍 선생님한테 꼭 여쭈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세요. 커피? 난 안 해요. 하나만. 선생님, 저 나 약혼했어요. 김동수 씨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언니가 취직을 한대요. 그래서 방수장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뭐 어느 요정 마담 자리를 아선하더라나요? 그래서 전 반대는 안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각기 앞으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할 테니까요. 홍 선생님, 앞으로도 언니한테 좋은 말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말이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럼 잡수고 가세요. 전 또 올라가서 서기 노릇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안녕. 아줌마. 네. 장식이가 오면 시장하다고 할 텐데 뭐 먹일 것 좀 있어? 감자 삶은 게 좀 있는데요. 나오는 저녁에 좀 늦을지 몰라요. 아, 네. 갔다 올게. 어서 오세요. 명희 씨를 만났어요. 김동수 군이 명희 씨하고 결혼한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래,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모르려? 전 놀랐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 뭐가 돼요? 그것보다도 정희 씨만 내내 희생을 하며 살란 법이 어디 있어요?
같이 안 나가시겠어요? 명희가 제 취직 얘기도 해요? 무슨 여정 마담이 되신다고요? 여정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같은 거지 뭡니까? 정희 씨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해낼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도 정희 씨는 아버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왜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것 좀 모르는 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장 거절하십시오. 방 사장한테는 저도 적지 않은 신세를 끼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거절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분의 호의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저도 이젠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마담 노릇을 하셔야만 되겠어요? 저의 환경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전에는 한지만 싣고 같이 지내왔는데 이젠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군요. 전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어떠한 고생이라도 해보겠다는 각오인데 야속한 말씀만 하시는군요. 저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일찍 쉬시겠다고 댁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저 혹시 남정이신가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오시거든 댁으로 좀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네. 실례했습니다. 참 조용하군요. 네, 식구가 없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너무너무 상처를 다치신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행복스러운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전 이상하게도 처복이 없군요. 오, 그건 그렇고. 어머나, 오래간만이세요. 나가셨어? 네,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그래? 극장 구경 가셨나 봐요. 동생 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셨는데요. 우리 명희하고? 네.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여전히 사진을 가져가시오. 고요히 성사도 안 될 남의 아가씨 사진을 가져있기도 명고스러우니까. 아드님한테 보이긴 했수? 아휴, 어덕어덜떠 보기나 해야지요. 혹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오? 그 애가 승어로 모시던 의학박사님의 따님이 있어요. 사귄 지가 오래돼요? 그러니 자기 자식같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켜주셨다. 사랑을 무엇이도 받으셨군요. 그래서 두 남매같이 지내왔죠. 그래요? 참 아까운 자리인데. 나 역시 하루속히 미누리를 보고 싶다오. 할 수 없죠. 연분이 안 닿는 것을 인력으로 되겠소? 왜 가시게? 네. 이제 오냐? 네. 많이 늦었구나. 인제오? 네, 안녕하세요.
어쩌록 한 번만 더 하더니 왜 마음을 떠봐요. 아, 이런 자리도 드물 테니까. 네, 이제 일간 또 들리죠. 네. 어디 갔다 왔니? 됐다. 저녁 먹었니? 생각 없어요. 어머니, 오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이 집을 팔아야겠어요. 뭐? 도리가 없어요. 남박사 댁이 말이 아니에요. 전 의리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전에 받은 은혜는 갚아야겠어요. 남박사님이 아니었던들 제가 이만큼이나 됐겠어요? 그야 난들 모를 리가 있겠니. 그러나 이 얘기를 좀 조리 있게 듣자꾸나. 너 지금 정의 아가씨 댁에서 오는 길이지?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아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푹 쉬어라. 이러다가 네 몸까지 상할라. 식사하세요. 네. 아버님은 잡수셨어요. 네. 정인 씨는 왜 학교를 쉬세요? 저요? 제가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되면 집은 어떡하고요? 식모가 있지 않습니까? 장식이 때문에 안 돼요. 그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순천시 걱정하시던데요. 대학까지 보내야 천분을 살릴 수 있겠다고요. 생각 중입니다. 사양하시지 마시고 가세요. 정인 씨도 못 가는데. 제가 못 가나요? 안 가죠? 순천 씨가 제목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언니! 사진 나왔어. 그래? 이것 봐. 벌써 됐어? 응. 참 잘 됐지? 응. 이건 내가 가질래. 참 잘 됐죠? 이런 일은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미리 말해야지. 잊어버린 걸 뭐. 길 건너갈 땐 잘 보고 가야 된다. 응. 어서 가거라 늦겠다. 누나, 나 돈 1,000원만 줘. 못하게? 학교에서 가져오래.
병원 잘 건사해야 된다. 응. 다녀오겠습니다. 안 계신데 실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명랑에 뵈는군요. 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천가한테 빚을 갖고 그 수영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주문서고요. 주문서요? 어떻게? 뭐 찾아가시게 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셨어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 수영은 찢어버리십시오. 이제 빚 때문에 시달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자꾸 가시려고만 하세요? 주제넘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답니다. 거진 다 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을 아껴야겠습니다. 성공을 빌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차가 왔어요. 우선 급한 채무는 홍 선생님 덕분에 갚긴 됐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취직을 하시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미스낭같이 집안에만 계시다가 이 사회에 나오시면 험악한 세파에 부닥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이겨나가야죠. 제겐 채무가. 그래서 좋습니다. 일자리에 못 들어오겠습니까만 어떨까요? 저 한번 대담한 비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뭔데요? 뭐 그렇게 구원하고 싶도록 훌륭한 직장은 못 됩니다만 정희씨께서 마담이 되시는 일입니다. 마담요? 네. 무슨 마담인데요? 네, 여 가까운 교회에 있는 아주 아담한 집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별장 비슷한 여관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요? 역시 어려우시겠죠. 정희 씨 같이 귀한 집 따님으로서는. 한번 가봤으면. 아, 그래요? 가십시다. 저쪽. 아휴. 바위 많죠? 앉으세요.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우리우리해요.
뭐 여간이래야 정치계나 경제계 요인들이 사담하라 들리는 말하자면 휴게소 비슷한 곳입니다. 네. 따라서 때로는 술상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여긴 지금 맡아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아요? 네, 있긴 있었죠. 뭐라고 말할까요? 별일 없었죠? 예, 예. 아이고, 어서 돌아오십시오. 두 달 동안의 건강이 포회복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댁으로 먼저 가시죠. 예? 아니, 그러면 난 내 수술 담당했던 남 박사를 우선 만나봐야겠다. 네. 그리고 이 부장, 당분간 사업관계는 이 부장이 또 계속해줘요. 네. 그러면 이따가 집에서들 만나지? 네. 들어가 봐. 네. 야, 백 조심해. 네네. 다녀오십시오. 잠깐 말 좀 묻겠습니다. 네. 남박사 병원이었었는데요. 새로 수리합니까? 병원이 팔렸습니다. 네. 남병원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살림땐 그대로 있으니 걔가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남 박사님 계신가요? 저 대학에 나가시고 안 계신데요. 네. 그럼 안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모두 야외에 놀러 나가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장씨가? 장씨가? 어? 이게 까불어? 어떻게 올라가니? 다람쥐 새끼처럼. 야큰 누나가 밥한다. 김 선생님 뭘 하시니? 저기 나무에 가져오는데. 어머나. 왜 그렇게 보세요? 명희 씨하고 성격이 딴판이시군요. 어떻게 해요? 꿈이 다르단 말입니다. 제겐 꿈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모처럼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아주 딴 세상 같아요. 불러봐. 큰 누나! 아니, 김 선생님 말이야. 아저씨! 제가 어디까지 갔을까? 어, 나무 위에 올라갔군요. 어머나,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저씨! 그래! 이리 와요! 작은 누나가 빨리 와서 부림 그려달래요! 가보세요. 이제 저 혼자도 넉넉해요. 네, 그럼... 어, 그래, 간다. 홍선생. 아니, 언제 올라오셨어요? 아, 홍선생 여기 와 계셨어? 네. 오. 아주 몰라보게 건강해지셨군요. 자, 모든 것이 남 박사님 덕택입니다. 남 박사님께서도 무척 반가우실 겁니다. 아, 난 뭣도 모르고 기동병원으로 먼저 갔죠. 참, 병원 어떻게 됐죠? 박사님이 서울에 안 계신 두 달 동안에 남 박사님 신상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야단이에요. 참, 제 수술을 맡으실 때 자기도 같은 증세를 고생한다 그러시더니만 역시 그건가요? 네. 자, 아, 네. 간프라우 그르고자 한 개씩. 네. 선생님,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 아시겠습니까? 아니, 방선생 아니십니까? 네. 야, 놀랐습니다. 두 달 동안에 아주 딴 분이 되셨군요. 정말이지, 전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이렇게 빚게 됐습니다. 전 사실 구사일생이죠. 에, 그래, 건강은 좋으십니까? 그럼요. 어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진찰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일로 누우시죠. 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곧 가죠. 누구야? 천세한 씨가 또 온 모양이군요. 제가 가보죠. 아니, 천세한이라면 고려대금업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뭐. 방선생까지 아실 일은 아닙니다.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 됐습니다. 안녕하시오. 그저 남 박사님? 남 박사님은 급한 회의가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신은 좀 곤란한데요. 듣자 하니 진찰실에 계시다면요? 무슨 말씀이든지 저한테 하십시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오늘이 약속기일이라서 약속응권을 처분해 주십사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곤란한데요. 아니 곤란한 건 나지. 당신네들이 곤란한 게 뭐요? 그건 별말을 다 듣겠구면. 여보시오, 연기도 한두 번이지. 오늘은 어쨌든 결판을 낼 작정으로 왔으니 남박사 좀 나오라 그러시오. 글쎄 지금 남박사님은 진찰 중이라서. 아 진찰이 뭐 지워치고 이리 좀 나오라 그래요. 병원을 팔아서까지 부채의 대부분을 정리한 남박사님의 성의는 대개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참아왔지. 아 그렇지 않으면 그까지 그 전 때문에 아 여기까지 땀을 흘리고 찾아온단 말이오? 어? 제목은 뭘로 하시겠어요? 숲속의 요정. 요정이요? 누구든지 흘리고 마는 숲속의 영혼 말이오. 요소스럽다는 뜻이죠? 그 반면에 순정도 있고 또 무서운 매력을 가졌으니까 좋지 뭘 그래? 언니가 모델이었다면 제목이 달라질 뻔했죠? 어떻게? 숲속의 마돈나. 하긴 그래. 아, 야골라. 더 놀지 않고 그래? 재미없어. 아저씨는 그림만 그리는 건 뭘. 그래? 작은 누나? 작은 누나를 그리고 있어. 그럼 넌 나하고 밥이나 짓자. 응, 그래. 창식아, 너 저기 가서 물 좀 떠오려. 응? 아주 기적 같습니다. 네, 전문 부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병이 그렇게까지 완쾌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술 좀 마셔도 괜찮을까요? 약만 주의하신다면야 아, 네. 무방하겠죠. 운동이 골프 어떨까요? 오히려 그 정도의 운동은 하시는 게. 아,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니, 그건. 전 때때로. 역시 원장과 말씀하셨던 그 증세입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원필 말씀을 아, 절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완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자 보자니 이 양반. 선생님 한원.